자, 그래서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하면서 그녀가 어제 만난 사람은 바로 재준이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은 그녀는 어제 재준이를 만났다. 뭐 이렇게 써도 알아보죠.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 녀석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 보고 무슨 구문이라 한다, 강조 구문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만났다가 강조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 구문 중에서 바로 뭘 쓰는 거다? It, that 강조 구문을 쓰라는 거죠. 그냥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누가다, she가, met 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whom, 재준 오면 되겠죠. 재준. 그 다음에 yesterday. 그래서 이 문장을 it, that 강조 구문으로 했는데 이해를 강조하는 게 맞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met 쳐다보고 나서 맷 쳐다보고 와서 맷을 왜 쳐다보냐면 it is 할 건지 it was 할 건지 하는 말이죠. it was 재준 간 다음에 that 쓰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she met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that이 여기에 who나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건뭐 또는 뭐가 있다, whom이나 who가 있다는 거 하고 나서 보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 it was 재준 Who she met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틀린 부분을 보면 얘가 얘랑 얘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틀렸죠. 여기 was 와야 되는 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강조 구문은 맞긴 한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 재준이를 어제 만났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어요. 라는 뜻이고 틀린 부분은 이 부분이 있네요. 됐습니까? 이거는 주어가 강조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얘도 맞고 얘도 맞았지만 해석은 그녀가 재준이를 만났던 건 바로 어제였어요 라는 거죠. 이건 yesterday가 강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지금 재준이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죠. 위치가 아니고 이 자리에 와야 될건 that이나 who나 whom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who, that 대신에 who나 whom을 쓴 것을 답으로 해놨네요. 예,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 이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친 것은 Never Susan realized that she had lost her smartphone. 자, 문법 제목은 각 문법마다 제목을 붙일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얘는 뭐?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부정어의 도치 뭐 부정어의 도치는 동사 부분의 유형별로 알아두면 됩니다. 일단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뭐 있는 문장, 비동사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무슨 뭐 있는 동사, 뭐 초등학생들한테 일반 동사란 얘기는 안 하고요. 하다시, 뭐 두, 더즈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는 문장, can, will, may, should 들어있는 문장.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요까지만 얘기하는데, 어머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중1 때 뭐도 배우냐면 have 플러스 pp나 has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있는 것까지 배우면 문장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애들한테는 좀 코지찔이들한테는 세 가지만 있다고 일단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he is not hungry를 도치시키면 not is he hungry 된다고 했어요. 얘가 딸려나가죠. Not is he hungry. 아니에요. 그거 배우. 그러면 뭐라고? Never 이런 거 와요. 그죠? He is never hungry 하면 never is he hungry. 비동사가 직접 나간다. 뭐가 자꾸 부정어가 도치되면서 뭐가 자꾸 나갑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비동사 직접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he 뭐 never likes it.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죠. 문장은 뭐 굳이 어려운 거할거 없이 he never 그는 절대로 그거 안 좋아한다 해서 never가 도치되면. 얘가 딸려 나간다였죠. Never does he like it이었죠. Never does he like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he can never make it. 이번엔 조동사 있는 거 보여드리고 있죠. She can never make it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 이제 never가 하면서 can이 딸려 나간다는 거죠. Never can she make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여기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do나 does나 did. 그래서 바르게 고쳐야 되면 이 속에 들어있던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서 틀린 거죠. 그래서 never did Susan realize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다음에 해석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자는 깨닫지 못했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부정어를 도치 안 시키면 수잔 수잔 never realized네요. 수잔 never realized 하면은 수잔은 절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치 안 받지 못한 것은 수잔 never realized였어요. 근데 여기 얘를 일로 보내겠다. 아 그러면 얘가 일로 보내겠다 하는 순간 아 부정어에 도치니까 여기 안에 있던 did가 딸려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딸려 나갔니라는 겁니다.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동사 부분에 있는 뭐 일반 동사일 땐 do, does, did가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일 땐 have만 앞으로 has만 앞으로 pp는 뒤에 있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도치. 자,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른 걸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I really hope 뭐 완벽한 문장 왔으니까 겉 만드는 되시겠죠. You will be happy. 그래서 난 정말로 희망한다. 네가 어떻게 되기를 네가 행복해지기를 진짜 바래. 근데 요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의 제목은 뭐? 동사의 강조죠. 동사의 강조를 설명할 때도 내가 이 두가 해석이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했냐면 really하고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오케이. 자 이거 해놓고 제목은 뭐라고 하면 돼요 이거? 이건 부분부정이라고 했죠? 부분부정은 요렇게 했을 때는 부자들이 항상 행복하다죠?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됐는데 얘 때문에 전체 긍정이 됐죠. 부자들은 항상 행복하다. 늘 행복하다. 근데 전체 긍정이라고 썼어요. 전체 긍정을 만들어주는 말 앞에다가 not을 쓰면 뭐가 된다? 부분부정이 되고 부분부정의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항상 뭐 always가 있을 때 항상 뭐뭐 하지 않다가 아니고 항상 뭐뭐인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not이 들어가면 부자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도 여러분들이 이거 설명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네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요 녀석 요 부분의 문법 주소는 뭐라고 한 적이 있냐면 the 플러스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똑같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냐면 형용사 플러스 people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뜻이다? 형용사 people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the rich를 선생님이 부자인 사람들이라고 했었어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다. 이거 왜 알아둬야 되냐? 시험 문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 틀렸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people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they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리치하고 리치 people은 똑같은 의미다. 부자인 사람들. 자 그리고 the rich are never happy는 부자들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얘는 뭐가 됐습니까? 전체 부정이 됐죠. 됐습니까?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이 문장은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야.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던데 이거는 부자가 항상 행복하지 않고 절대 행복하지 않다기 때문에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의미가 다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마다 제목을 붙여줄 줄 알았는데 된다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 다음 계속 3번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뭐의 강조? 이번 문법의 제목은 명사의 강조였죠. 명사의 강조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서는 몇 가지를 다뤘냐? 두 가지 다뤘어요. 바로 뭘 쓰는 경우? 바로 그 란 뜻의 the very를 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였죠. 맞습니까? 그 중에서 더 베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뭐하고 있었던? 내가 찾고 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어떻게 했냐? It is Mike that I was looking for.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나 전부 다 기본 문장은 뭐였냐면 I was looking for Mike라는 평범한 문장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본 거예요. I was looking for Mike는 난 마이크 찾고 있는 중이었어. 했는데 Mike is the very person that I was looking for. 마이크는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놈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뭘 쓴 겁니다. 이번에는 It
that 강조구문 쓴 거죠. 마이크입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야, 여긴 조금 틀리긴 했네요.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이건 오타라고 볼 수 있네요. It was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과거 시제 있는데 여기 왜 is입니까? 됐습니까? 뭐 근데 내용상 is를 써도 상관은 없긴 하겠다. 뭐 어쨌든 지금 뭐 하고 있냐? 명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명사를 더벨이나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고 여긴 더벨이 썼고요. 그 다음에 또 it, that 강조구문으로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어?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명사를 강조할 수 있으니까 이건 둘이 똑같은 문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Jerry is handsome and Tom is handsome too. 여기에는 뭐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문법의 주소는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란 거 얘기할 때 이거는 중1, 2때 했던 거고 중3 때는 이렇게 so is Tom 이라고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 파트는 뭐 할 때 배웠냐? 도치라는 파트에 들어갔어요. 도치. 왜 도치라고 하느냐? 원래 정상적인 순서는 Tom 오고 나서 is가 오는 게 정상이죠. 정상적인 표현에서는. 근데 Tom is가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죠. 그래서 도치라는 문법에 들어가고요. 이게 Tom도 마찬가지다 라는 표현으로 같은 문장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확장해보면 만약에 제리하고 Tom하고 다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면 제리는 잘생기지 않았다 할 때 여기 not 들어가겠죠. Jerry is not handsome. And Tom is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써야 된다? Tom isn't 한 다음에 참 Tom isn't 한 다음에 얘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Either 써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 Jerry is not handsome and Tom isn't either 해서 이게 해석은 to하고 똑같이 무슨 뜻이다? 또한 역시란 뜻인데 either는 부정문에서 또한 아니다라는 할 때 얘기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잘생겼으니까 Jerry is handsome and Tom is too인데 둘 다 못생겼다면 Jerry isn't handsome and Tom isn't either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not이 들어간 문장은 Jerry isn't handsome and 이 부분이 뭐였더라? Neither is Tom이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마찬가지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땐 Neither is Tom이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mom is stood 서 있었네. 엄마가 Just at the bus stop 어디에? 바로 그 버스 정류장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가 Just가 들어가서 얘를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죠. 됐습니까? 우리 엄마가 서 계셨던 곳은 뭐 다른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바로 저 정류장에 서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지금 just가 들어가서 강조받고 있죠. 근데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강조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엔 문법 제목이 뭐였습니까? 문법 제목이 뭐다? 부사구의 도치. when, where, how, why로 시작하는 경우죠.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죠. at the bus stop. 어디에서? bus stop에서. 그럼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부사구가 앞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오고 뭐 나온다?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온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만약에 my mom이 아니고 she였다. 그러면 그때는 at the bus stop she stood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도치가 일어날 때도 있고 she stood처럼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게 부사구의 도치에서 우리가 정리해둬야 될 문법이었습니다. 암만 길어봤자 하면 she stood고요. 안 하면 stood my mom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동사의 강조는 사실은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강조는 바로 그것이란 표현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을 통해서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사 부분이 바로 그 뭐 버스 정류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니? 그럼 일로 보내. 부사구의 도치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어떤 좀 더 강력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파트는 크게 뭔가 평범하지 않고 좀 색다른 방법으로 문장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기 할 때 많이 만날 일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날 일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이런 문장 때문에 해석을 고생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호가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해석을 뭐 하게 만든다? 완전 안드로메다로 보내게 만들어 버린다. 이상하게 해석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뭐 까먹으면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 뭐 단어 뜻을 다 아는 애들 있잖아. 단어 뜻을 다 아는 애들 이걸 실컷 읽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버스 정류장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버스 정류장이 서 있어? 엄마가 서 있었던 거지.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온 거네. 이런 것들을 눈치를 채고, 아, 이거 참 부사의 도치라고 언젠가 배운 것 같아. 지금은 뭐 간단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 고등학교, 고등부에서 만나게 될 도치 문장들은 긴 글들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제목을 붙여주자면, 뭐 promise me not to cry 했는데 문장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장의 구조는 뭐냐면 promise 이상했었네. promise a to do겠죠. 일단 기본 구조는 promise a to do 하면 무슨 뜻이겠다. a에게 뭐뭐 하겠다라 는 것을 뭐 하다 약속하던데 이 자리에 to do 대신에 to do에 not 넣으면 뭐가 보입니까? not to do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건 여기 뭔가 없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일단 약속해 달란 얘기네요.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나한테 약속해.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답이 뭐고? 두고. 문법의 제목은 뭐? 동사의 강조죠. 동사의 강조.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좀 약속해. 안 울겠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는 거 명령문이라 하는데요. 명령문은 특징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두가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문장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이게 없어도 나한테 울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가 되는 거고요. 얘를 넣으면 나한테 울지 않겠다고 진짜 좀 약속 좀 해라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 동사의 강조. 그다음에 우리말을 영어로 영작한 것은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칼 이런 문제 나오면 칼질합니다. 누구는 그는 무엇을 서치어송을 그렇죠? 서치어송을 뭐 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요런 거 보면 이제 중2 때 이거 딱 중2 때 여러분들 열심히 뭐 요런 거 하면 무슨 시제 써야 된다. 현재 완료 have plus pp 무슨 적용법이니까 경험적 용법이니까 됐습니까?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인 거죠. 그러면 뭐 그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He has never pp heard죠. Hear, heard. He has never heard. 그다음에 such a song. 이게 답이죠? He has never heard such a song. 근데 보니까 전부 시작이 never로 시작하래? 그렇죠? 그러면 2번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부정어의 도치. 여러분 고등부 되면 이거 문제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부정어의 도치. 아, he 원래 문장은 he has never heard such a song인데 이거를 never를 먼저 보내라. 그러면 부정어의 도치에서는 혼자 가지 않죠. 뭘 달고 가겠어? never 가고 넌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head도 딸려가야죠. 그래서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해야 되겠죠. never has he 얘는 틀렸네요. 잘 맞을 뻔했는데 never has he heard 여기 돼 있네요. never has he heard such a song 절대로 그러니까 얘는 이런 해석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들어본 적 없어. 부정어를 도치시키는 이유도 강조의 일종입니다. 영어 문장은 강조하고 싶은 걸 어디다 갖다 놓는다? 앞에다 갖다 놓죠. 우리는 뒤에다 갖다 놓는데요. 부정어의 도치에서 뭐 비동사일 땐 비동사 직접 같이 딸려가 주어 앞으로 딸려가 뭐 아니면 일반 동사 do does did가 숨어 있었으면 숨어 있던 do does did를 주어 앞으로 가지고 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이번엔 현재 완료 시제가 동사가 이렇게 has plus pp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있던 has가 never랑 같이 앞으로 나간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밑줄진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얘는 제목 찾기는 되게 쉽습니다. 이 문법의 제목은 뭐? 생략이죠, 생략. 그러면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can't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But I can't. 그러니까 Jimmy는 오늘 농구할 수 있는데 나는 오늘 농구 못한다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건 얘겠죠. 됐습니까? Jimmy can play basketball today, but I can't. 됐습니까?
녹음 되겠죠? 생략이라는 거. 반복된 거 생략. 그러니까 이거 생략은 종류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반복된 어구의 생략이었습니다. 자, 생략 파트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주의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생략 파트에서 다른 건 뭐 별로 안 어려운데 얘는 좀 조심해라.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오케이. 나 거기 가고 싶고 그리고 그도 뭐 가고 싶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도 마찬가지로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장 지금 틀렸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를 보고 어떤 제목을 붙였는데 예를 보고는 대부정사라 그래서 대부정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투부정사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가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 to 부정사가 생략은 통째로는 안되고 뭐가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to가 살아남아 있고 이 뒤에는 이 녀석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대부정사라고 하는 거 생략 파트에서 뭐 딴 건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는데 대부정사는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방금 봤던 거 뭐로 바꿨을 수 있지 않니 이거? 여기서도 여기까지 지우겠죠? 그쵸? 그리고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안에 뭐 보입니까? 요 안에 뭐 숨어 있어요? 개 숨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 속에 들어있던 더즈를 써먹는 거예요, 자꾸.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it의 히스토리 it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1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이 있었고 3번이 있었고 드디어 4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운 it은 뭐 I have a book I like it 해놓고 예를 보고는 문법의 제목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it을 보고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의미로 얘기하면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it 뭐 앞에 거 대신 온 it이라고도 하죠. 앞에 거 대신 뭐 대신 왔다? 더북 대신 왔죠. 나에겐 책 한 권 있는데 난 그 책이 마음에 든다. 이거 대신에 이런 걸 뭐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거의 사실 이거보다 먼저 배웠을 수도 있어. 뭐 순서상 이걸 먼저 제가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걸 먼저 배울 수도 있죠.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제목이 뭐다? 오늘 춥지 않다. 춥지 않아. 해석하지 않는 이시란 말이죠. 그것은 차갑지 않다가 아니고 춥지 않습니다라고 날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인칭 주어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뭐 날씨를 얘기하거나 시간을 얘기하거나 뭐 it is 5 o'clock now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5시에 이런 거 얘기할 때 it도 비인칭 주어고 it is not far 멀지 않다 뭐 거리 it is dark 어둡다 뭐 밝고 어둡네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it. 그 다음 배운 it은 이런 it이죠. 뭐 2번 it하고 3번 it은 공통점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는 뭐라 한다? 가주어 it이라 해줘. 가주어 it은 2번하고 1번하고 공통점이 있다 했는데 얘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얘도 해석하지 뜻이 없단 말입니다. 얘는 뜻이 있는데 얘도 뜻이 없고 얘도 뜻이 없다. 그래서 어떻습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위험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당신이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to swim here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라고 하죠. 가주어 진주어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을 보고는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밝혀주는 의미상의 주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가주어 진주어의 it. 그러니까 지금 써있는 it이 다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it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배운 it이 뺐을 거야? 어, 알았어, 그럼. 이거는 제인. That I met at the park yesterday. 내가 어제 공원에서 만났던 사람은 바로 제인이었어. 그래서 이런 it을 보고는 뭐라 한다?
it that 강조 구문이라 하죠. it that 강조 구문에 it 여러분들 3학년이니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뭐 할까? 뭐 이거 할까?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pizza. 자, 이 it은 얘를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it을 보고는 뭘 하냐? 3번하고 좀 비슷한데요. 얘를 보고는 과목적어 it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find found를 제발 찾다라고만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구조가 뭐냐면 find a 무슨 시 어떤 시죠?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찾다가 아니고요. 그럼 내가 뭐 했는데 내가 깨닫게 됐는데 뭐가 어떻다고 깨닫게 돼서 그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대. 그거 뭐 하는 거? 피자 만드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 부분 해석할 때 어디를 해석해야 된다? 여기를 해석해야 된다. 나는 깨달았다. 피자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5형식 문장이고요. So 뭐 이 문장 속에 뭐 5형식 문장 뭐 기억들 나실런지 모르는데 5형식 문장 할 때마다 내가 뭐라 그랬냐? So it was difficult to make pizza. 내가 피자 만드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러므로 뭐 하는 것이 피자 만드는 것은 어땠다? 어려웠다 라는 거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내가 피자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피자 만드는 건 어려워. 이 5형식 문장 안에 이걸 보고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목적어를 뭐로 만들고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고 목적격 부호를 동사처럼 해서 똑같은 문장을 쓸 수 있었던 게 5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다시 뭐가 됐다? 가주어 진주어인 거죠. 가목적어 it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목적어 it은 가주어 it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뭐 그러니까 it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it is hard. 뭐 전형적이네. For him to decide what to do. 어떻다? 힘들다. 누가? 그가 뭐 하는 거? 결정을 내리는 거. 무엇을 해야 할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it을 보고 뭐라고 하면 되겠다? 가주어라고 하면 되겠죠. 무엇을 하기 결정하는 것이 그에게는 그로서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었고 그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it was yesterday that they arrived. 그래서 바로 어제였어요. 그들이 도착했던 것은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it that 강조 구문이죠. 됐습니까? it that 강조 구문. 그 다음에 it was surprising that she drove fast. 그래서 그녀가 빠르게 운전을 했었더라 는 것이 어땠다? 놀라웠다. 내가 이 문장 해석하면서 얘를 먼저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얘는 아무 뜻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 옆에 뭐라고 쓰면 되겠어? 가주어죠. 진짜 주어요. 그녀가 빠르게 운전했다라는 것이 놀라웠다. 또 가주어 진주어죠. 그럼 답은 2번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볼까요? It is necessary that you attend the meeting. Necessary.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될 뜻이라 했죠? 같은 말은 vital, inevitable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필수적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해석 안 하겠죠. 필수적이다. 뭐가요? attend 뭐하다? 참석하답니다. 네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너 꼭 참석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이 부분이 진짜 주어고 얘는 또 뭐겠다?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죠. That
that you attend the meeting 하는 것이 is necessary 하다. 네가 attend the meeting 하는 건 필수야. 그럼 it is important. 또 얘를 해서 그것은 이라고 해석 안 하겠죠. 중요합니다. That you keep everyone promise. That you keep every promise네요. 네가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또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까? 여기는 가주어하고 이때 구문만 했네요. 이외에도 가목적어도 있고요.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It is cold 할 때 그런 거. 날씨 얘기하거나 시간이 몇 시다 할 때는 비인칭 주어.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ttend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좀 알아두세요. 자 attend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들을 알고 있었냐. 일단 attend의 반대말 뭐예요? miss나 skip이죠. 빼먹다 뜻이죠. attend가 참석하다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tend에 주의할 사항을 얘기하면서 attend가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내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으로 가다는 뭐예요? go to the museum이죠. 그렇죠? go to the museum. 근데 visit을 쓰면 visit to the museum입니까? visit the museum입니까? visit the museum이죠. visit to Korea입니까? visit Korea입니까? 비지 코리아죠.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어렵게 쓸데없이 얘기하냐.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라 그래요. 타동사. 쉽게 얘기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 그냥 올 수 있는 거.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슨 어라고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냐 목적어를 가지지 못하는 동사냐 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attend는 그냥 참석하다라고 알아두지 마시고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답니다. 그 말은 attend the meeting이다. attend at the meeting이다. attend the meeting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ttend가 go 같단 말이야. visit 같단 말이야. 얘는 visit처럼 안만 길어봤자 여기에다가 at 이딴 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얘가 자동사다 타동사다 얘는 타동사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혹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이걸 저렴한 언어로 바꾸면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다. 둘 중 뭐예요? enter the room이죠. 방에 들어가다 할 때는 enter the room 됐습니까? enter는 얘 같단 말이에요. enter 뒤에 그냥 what이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대표적인 동사가 여기 있는 뭐 attend at the meeting이 아니고 attend the meeting.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marry with me야. marry me야. marry me. 그 다음에 visit to Korea야. visit Korea야. visit Korea. 그 다음에 greet him이야. greet to him이야. greet him.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그 다음에 enter the room이다. enter into the room이다.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여기 뒤에 전치사 쓰면 안 되는 애들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attend의 뜻이 뭐뭐에 참석하다. attend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두라 했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기 때문에 attend at the meeting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같은 말은 뭐다? be present at이라 했죠. be present at. present가 선물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참석한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다 했어요.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attend.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에요. 프레젠트를 맨날 선물 선물 이러고 있을 겁니까? 초딩도 아니고. 뭐 프레젠트의 뜻은 많습니다. 뭐 보여주다 제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현재의 프레젠트 타임 하면 현재 시간이란 뜻이고요. 뭐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법에 제목을 붙여주자. 그래서 I can't sleep well because of the noise from outside.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잔대죠. 나 잘 수가 없답니다. 뭐 때문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죠. 이 자리에 because는 안 된다.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고,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에 못 자겠다는 얘기죠. 주어동사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 올 자리다, 전치사 올 자리다, 전치사가 와야 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ecause가 안되고 because of고요. 자, 밖에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못 자겠다는데, 근데 뭐 비도 나도 마찬가지로 못 자겠어. 그럼 여기에 이거 보이죠? 그렇죠? neither can't I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얘기하죠. neither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either 속에 뭐 집어넣은 거야? not 집어넣은 거니까 neither가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러니까 얘를 해야 되겠죠. neither can I. 나도 못 자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 so 도치 또는 neither 도치라는 파트에서 했었습니다. so 도치 또는 neither 도치. 도치라는 얘기는 정상적이면 뭐가 와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동사 주어 식으로 순서를 바꾼다니. 그러니까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는 거죠. neither can't, neither can I. 나도 못 자겠어. 이게 여러분들 이거 배우기 전에 거라면 뭐냐, 이거 대신에 I can't sleep well 생략할 수 있죠. 위에 있으니까 I can't 쉼표 either 하고 같다. I can't either 하고 neither can I 하고 같은 뜻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없다. 잘 잘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도치, neither 도치였습니다. 제목은. 그 다음 do you want to come with me? 뭐 나랑 같이 가고 싶냐 이 말이죠. yes 같이 가고 싶단 말이죠. if you allow me to, to 뒤에 생략된 말 to come with you가 생겼죠. If you allow me to come with you. 만약 그러니까 너 나랑 같이 가고 싶어 그랬는데 가고 싶어. 만약 네가 내가 뭐 하도록 해준다면, 네가 너랑 같이 가도록 뭐 해준다면, 허락해준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come with you는 위에 come with me가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 얘를 보고 문법적 큰 제목은 뭔데? 생략인데, 얘를 쳐다보고 생략 중에서 뭐다? 대 부정사. 여러분들 대명사도 배우고 대동사도 배웠어. 이제 대부정사도 배운 겁니다. 됐습니까? If you allow me to. 그래서 to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생략과 대부정사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I가 went 했는데 where? 시애틀로 갔답니다. 시애틀은 미국에 있는 동네 이름이죠. 내가 시애틀에 갔어. 그 다음에 이제 so가 나왔어. 됐습니까? 그럼 가만 봤더니 J, 뭐 J 사람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시애틀 갔고 그리고 J도 시애틀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배우기 전에면 이런 거 문법 배우기 전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I went to Seattle and J went to Seattle. 아이고, went to Seattle. 쉼표 to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went to Seattle은 더 줄이면 J did 할 수 있겠죠. I went to Seattle and J did too.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거를 윗문장을 왜 보여줬냐, 여기 있던 거 꺼내 써야 되겠죠. so did J죠. 제목은 그래서 뭐 so 플러스 도치죠. 도치인데 도치할 때 여기 왜 얘가 와야 되냐, 이 안에 들어있던 거 여기에 원래 문장이 went to Seattle이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으니까 얘를 꺼내서 간단하게 표현한다. so did J. J도 시애틀로 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didn't have lunch. 그 사람들 점심 안 먹었대죠. 그쵸? 오케이. 그 사람들 점심 안 먹고 근데 but이 나왔어. 그러나 나는 먹었다겠죠. 그 사람들은 점심 안 먹었는데 그러나 나는 먹었다.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but I 여기에 과거 시제로 안 먹었다 했으니까 그러나 난 과거 시제 먹었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but I had lunch 이런 게 들어있던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they didn't have lunch but I had lunch. 그 사람들 점심 안 먹었는데 근데 난 점심 먹었어.
이건데 이게 지금 없죠. 당연히 없죠. 얘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이번엔 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이번 문법은 뭐다? 위에는 써도 치고 이번 문법은 대동사죠. 그럼 뭐 head, lunch 요거 보면 뭐 생각나요? 얘가 생각나겠죠. head가 뭐에 무슨 형이니까 have나 has의 과거형이니까 but I did. 그러나 난 먹었어. 그래서 각각 문법이 다릅니다. 위에 것은 이 챕터에서 나왔던 거고요. 소 놓치고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중 1, 2때 배웠던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그래서 I had, but I had lunch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냐? had lunch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did가 대신할 수 있다. but I did. 난 먹었어. but I had lunch 대신에 but I did라고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쩌고저쩌고. 누가 outside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이제 엄마 부르고 나서요. 그러니까 비가 엄마겠죠. 됐습니까? 엄마랑 뭐 아들이나 딸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들이나 딸이 엄마 보고, 엄마!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뭐 내가 뭐 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답니다. 어디에? 나의 생일 파티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목 달아주면, 여기에 이 부분의 제목은 뭐예요? 이때 강조구문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팀이에요. 누가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제가 제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시겠죠.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하지 않고 평범한 문장은 누가 뭐 한다? I, mom 한 다음에 I want to invite Tim to my birthday party죠. I want to invite Tim to my birthday party. 나는 원합니다. To invite Tim 하는 것을 어디에? To my birthday party에. 나는 제 생일날 팀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는 평범한 문장이었는데 여기서 뭐를 뭐 하고 싶다? 팀을 강조하고 싶단 말이야. 바로 팀이에요. 그래서 it, that 강조구문을 쓴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엄마가 look outside, 밖을 봐. 해놓고 여기에 온다 그러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온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두 번째 빈칸의 제목은 뭐? 이번에 부사구에 놓치죠? 됐습니까? 부사구에 놓치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원래는 주어 동사가 문장의 앞에 오는데 그게 주어 동사가 아니고 when, where, how, why 이 경우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here he comes죠. 근데 여기에 here he comes가 아니고 똑같은 표현이 조심해야 되는데 he가 뭐 대신 왔, team 대신 왔죠? 그쵸? 근데 team을 he로 안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here comes 팀이라고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here comes team인데 팀이 뭐가 되니까 he가 되니까 도치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동사 주어가 아니고 정상적인 순서인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오고 싶었으면 here comes team이 돼야 되는 얘기예요. here comes team. he니까 here he comes.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구에 도치해서 제가 주의했던 거 있죠? 그걸 가지고 문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 comes가 뒤에 있다는 얘기는 도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도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주어가 대명사로 암만 길어봤자를 했기 때문에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미추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 1, 2, 3, 4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밑줄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In the doorway stood Helen's fathe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목을 붙여주면 뭐? 부사구에 도치죠. 왜냐하면 In the doorway가 복도에란 뜻이죠. 복도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다?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죠. 복도에. 그럼 부사구에 도치는 when, where 부사구라고 할게요. 이제 부사구 플러스 뭐인 경우도 있고 동사 주어인 경우도 있고 뭐인 경우도 있다. 부사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경우도 있는데
부사어 플러스 주어 동사라는 얘기는 도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이때는 이 주어가 뭐다? he, she, it과 같은 대명사로 바뀌었을 땐 주어 동사라고 했고, he, she, it 이런 걸로 안 바뀌었을 때는 그대로 뭐가 이루어진다? 도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Helen'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그러니까 동사 주어 1번은 틀릴 이유가 없죠. 동사 서 있었다. 만약에 in the doorway Helen's father stood 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동사가 나오고 주어, 그러니까 동사 주어인 뭐가 이루어져, 원칙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사구의 도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다음에 he did got angry at her when he saw her. 그래서 그가 진짜 화냈대죠. 그쵸, 누구한테? 헬렌한테겠죠. at Helen when Helen's father saw Helen. 그래서 그가 헬렌을 봤을 때 그는 헬렌한테 진짜로 화났다. 뭐 뭔가 이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복도나 현관, 뭐 doorway는 뭐 복도나 현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야. 서 있다가 애가 헬렌이 들어오니까 막 완전 막 뭐 야! 하면서 막 완전 화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뭐 대신 왔으니까 헬렌's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 할 수 있다. 중 1, 2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제목이 뭐고? 동사의 강조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과거에 화냈었다는 he got angry 하면 되죠. 지금 시제가 여기에 뭐 stood가 stand의 과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시제가 과거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 있었다 과거니까 그가 화가 났었다는 he got angry 하면 되죠. 그럼 동사에 강조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뭐가 빠져나오고 did가 빠져나오면 얘는 원래 형태인 뭐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get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돌아가서 틀린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이 틀렸죠. 그는 진짜로 화를 냈습니다 하고 싶으면 he did get angry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그가 헬렌의 아빠가 헬렌을 봤을 때란 표현이니까 틀린 이유가 없고요. 뭐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틀리게 하고 싶다면 얘를 뭐 see라든지 아니면 see 있다는 거 써놓고 이런 거 쓰는 순간 뭐의 일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서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see나 sees가 아닌 saw가 와줘야 되겠죠. 과거에 봤을 때 과거에 화를 냈다라고 해야 될 테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동사의 강조를 did get, he got angry를 강조했을 때는 he did get angry 해야 되는데 그걸 틀린 거고요. 오케이. 각각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일단 맞다 틀렸다 채점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그냥 뭐 지금 뭐 채점하고 이런 게 공부가 아니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뭐다? 왜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강조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David didn't say a word at all 해놓고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할래요? 제목은 주소는 부정어의 강조죠. 부정어의 강조 뭐였습니까? 정리하면 not at all이었죠. 또는 not in the list 였죠. Not in the list 아래로. 그래서 전혀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not 있고요. at all 이고요. David는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어의 강조니까 강조 맞고요. 그럼 it was this camera that he bought there. 그래서 바로 이 카메라였어요. 그가 거기에서 샀던 것은. 그래서 얘는 it, that, 무슨 구문,
강조 구문이니까 맞고요. 강조받지 않은 문장은 he bought this camera there겠죠. 그가 샀어요. 뭐 샀는데 this camera 어디서 샀는데 there. he bought this camera there. 그래서 this camera를 강조. this camera가 강조받았으니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ich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유미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유미가 했는데 숙제를 했습니다. 뭐 먹기 전에 supper는 dinner하고 같은 뜻이죠. 저녁 먹기 전에. 유미는 저녁 먹기 전에 숙제했다. 도대체 어디에 강조가 일어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가 강조 문장이 아니죠. 만약에 did를 강조해서 유미가 진짜로 했어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강조해야 된다? 유미 did 속에 뭐 있습니까? did 속에 did가 있죠. 그러니까 did do 하면 진짜 했다가 되겠죠. did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did 속에 did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did 속에 did가 숨어있으니까 밖으로 나왔으니까 did는 원래 모습인 do로 나왔, do로 바뀌어서 진짜 했다. you me did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it was before supper that you me did her homework. 뭐 얘 강조하고 싶어. it was her homework that you me did her before supper. 얘 강조하고 싶어. it was you me that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이런 식으로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또 유미를 강조하고 있어. 그러면 유미가 직접 했어. 유미 herself did her homework before supper. 제기대명사로 유미 강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요. She herself cleaned the room. 그녀가 직접 청소했다. 그래서 지금 herself가 she를 뭐 해주고 있다? she라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뭐의 강조 중에서? 명사의 강조에서 두 개 배웠죠. 그래서 바로 그란 뜻의 뭐나 더 very를 쓰거나 또는 지금처럼 뭘 써서 제기 대명사를 써서 강조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여기서는 명사의 강조 중에 제기 대명사를 썼죠. 그녀가 직접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방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very book. 뭐 저 호라 뭐 양반대기긴 글렀네요. 저 the very book 방금 얘기했죠. 명사의 강조 중에 the very 이게 바로 그 책이야. 여기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겼습니다.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내가 뭐 해왔던 찾아왔던 이게 바로 그 책이야. 내가 찾아왔던. 자 그 다음에 요런 시제도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는데 까먹었죠? 그쵸? have been looking for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런다 하는 순간 이 동사가 요렇게 덩어리 지어서 만들어졌는데 요 부분 보고 뭐라 그러고 요 부분 보고 뭐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 뭐라고 한다? 현재 완료를 만족하죠. have 플러스 pp 왔으니까.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맞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면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잖아. 그 다음에 be 플러스 ing 뭐 I am running 뭐 초등학교 아니 뭐 중1 때 배웠잖아. be 플러스 ing 나는 뭐 하는 중이다?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놓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뭘 했단 얘기고 거기에다가 진행까지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이게 바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았으면 지금도 찾고 있는 그 책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더 베리를 써서 명사의 강조 뭐 4번하고 5번 둘 다 명사의 강조인데 한 번은 제기대명사 한 번은 더 베리 써서 강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조가 아닌 건 3번이었고요. 됐습니까? 자 강조하면 부정어의 강조, 명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 이때 강조구문 이러면서 줄줄줄 나와줘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시기가. 그다음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he fell in love. 그가 뭐했다? 사랑에 빠졌네요. with the very girl 이겠네요. with the very girl 누구랑? 바로 그 여자 아이랑. 그러니까 베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베리 콜드 할 때 베리만 있는 줄 알았더니 더 베리 걸 할 때 베리도 있단 말이죠. 베리 콜드 할 때 베리의 뜻은 매우지만 더 베리 걸 할 때는 무슨 뜻이다? 바로 그 소녀 하면서 뭐 할 때 쓴다? 여기는 걸이네요. 걸이라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 명사의 강조죠. 그 다음에 이번엔 베리 순. 그러니까 여기에 베리는 더 베리 합쳐서 바로 그란 뜻이고
The boy will get better. 그 남자애가 뭐해질 것이다. 더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이거는 매우 금세란 뜻이죠. 금방이란 뜻으로 하면 되겠죠. 금방. Very soon. 그러니까 여기에 very는 very cold 할 때 very고 여기에 very는 새롭게 배운 바로 그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11번 문제는 베리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매우란 뜻도 있고 매우 금방이란 뜻도 있고 매우 추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베리의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미적으로 really의 뜻이죠. really s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처럼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도 명사를 꾸며주려니까 지금은 부사를 꾸며주려니까 어찌 씨를 꾸며주려니까 어찌 어찌 나아질 거라고 매우 금세 나아질 거라고 선생님이 어찌라 그러면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로서의 베리는 매우란 뜻이지만 명사 형용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는 어떤 소녀 바로 그 소녀 형용사로서는 바로 그란 뜻이다. 그다음에 얘들이 답이 될 경우가 있죠. 얘들이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다. 지금 세 개 빠졌잖아. 그치? 그쵸? 얘들이 무슨 뜻으로 쓰일 때가 있었더라. 이런 걸 보고 무슨 급이라 그래요? 비교급이라 그러죠? 매우 키 크는 뭐였는데? Very tall인데 훨씬 더 크는 얘가 일단 홀로가 될 거고 훨씬 더 큰 5종 세트 Much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even taller, still taller가 있었죠.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알아두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는 아닙니다. 뭐 얘랑 얘랑 같이 있고 베리도 있고 하길래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진 부분에 생략이 가능한 거 이번에는 뭐 대놓고 제목은 뭐다? 생략입니다. 자 그럼 1번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까지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He returns home earlier than David. 그가 집에 더 일찍 온다 이러고 있죠. 더 일찍 돌아온다. 누구보다? David보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죠. than David.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 봤으니까 원래는 I am taller than You are 해야 된다 했어요. I am taller than you are. 난 너보다 키가 커. 내가 너보다 더 커. 미안. I'm taller than you are 해야 되는데 이거 없는 거 많이 봤잖아. 그렇습니까? I am taller than you. 그러니까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give him some money if it is possible. 그래서 쓸데없는 it is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If possible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남자한테 돈 좀 줘라. It은 뭐 대신 왔냐? Giving him some money 대신 왔어요. Give him some money if giving him some money is possible. 그래서 그 남자한테 돈 좀 줘라. 만약 그에게 돈 좀 주는 것이 뭐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돈 줄 수 있으면 좀 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 생략할 수 있다고 배웠죠.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 have little hope if there are any. 그래서 if any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 little 그래서 I have a little hope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우리 약속했어. 뭐라고 약속했더라? I have a little hope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나는 희망이 거의 없다 라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뭐 했잖아 이거 또 해야 됩니까? I have a few friends 하고 I have a few friends 하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 뭐 이러면서 뭐 a few 하고 뭐 a little a few 하고 a little 써놓고 뭐 표정 그려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뭐 a few 하고 a little는 표정이 이렇다 반대로 few 하고 뭐는 little는 표정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됐습니까?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내 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 그쵸?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주머니에 5,000원이 있고 친구들 만나러 갈 거야. 그쵸? 그럼 난 뭐라고 할까? I have a little money 하겠죠. 그쵸?
주머니 5천원 정도 있으니까 I have a little money. 무슨,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I have a little money는 나돈좀 있다 됐습니까? 근데 내 나이가 50인데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주머니에 5천원 있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 I have little money 이러겠죠. 무슨 뜻이다? 난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친구가 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친구들 사귀겠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친구가 3명이야. 그러면 친구 3명인데 3명 정도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는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a friend. 나 친구 몇명 있다 됐습니까? 근데 나는 뭐 중학교 때는 완전 아싸였어. 완전 아싸였고 뭐 내가 하면 막 애들 다 좋아하고 막 이랬어. 그래서 막뭐 중학교 때는 막 친구가 한막뭐 가면 막다 아는 애들이었어. 다 친했어. 그런 애가 갑자기 친구 3명이 되면 걔는 뭐라 그러겠어? I have a few friends. 그리고 어떻게 생각한다?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a few하고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a little하고 little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는데 a few 복수 명사는 긍정적으로 약간은 있다란 뜻이고 a little도 마찬가지 약간 있다는 뜻인데 어가 없으면 부정적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I have little hope는 hope가 명사고 셀수 없으니까 희망이란 뜻으로 쓰였는데 I have little hope의 뜻은 무슨 뜻이다? 나는 희망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if there, 자 이거는 일단 오타입니다.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is가 와야 돼요. if there is any, 자 왜냐하면 얘를 생략 안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if there is any hope고요.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희망이 거의 없다. 만약 뭐 한다 손치더라도 희망이 있다 손치더라도 if there is any hope.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if there is any hope였어. 얘가 왜 r을 is로 고쳤냐면 any hope 할때 hope는 셀수 없는 명사잖아. 됐습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I have little hope. 난 희망이 거의 없어. if there is any hope. 만약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됐습니까? 어쨌든 얘도 생략하고 if any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생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그래서 내가 방에 있었을 때 벨이 울렸단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 생략하고 When in the room, the bell rang 하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여기에 있는 녀석, 여기에 있는 이걸 보고 뭐라 이게 생략 안 되는 이유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 절을 보고 종속절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 그러죠. 주절. 됐습니까? 그러면 주절의 주어랑 종 아니 뭐 종속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하나는 나고 하나는 종이잖아. 벨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는 할수 있어. 얘를 어떻게 할수 있는 거 여러분들 배웠냐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거에 문법의 제목은 뭐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은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in 부사절이 뭔가 ing 형태로 바꿔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때는 접속사가 제일 먼저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하고 같은지 봤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얘는 그냥 놔두죠.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을 어떤 형태로 처리하면 된다? ing 형태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when I was in the room, the bell rang 이란 표현은 어떻게도 표현도 가능하다. I being in the room, the bell rang은 가능합니다. 이걸 보고 ing 형태로 뭔가 바꿨다고 해서 ing 형태를 분사라 그러죠.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분사 구문을 보고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독립 분사 구문. 독립 분사 구문 뭘 보고 얘기하냐? 주절의 주어랑 종속절의 주어가 달라서. 종속절의 주어가 독립해서 살아있는 경우를 보고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의 제목을 알아둬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자, she is not pretty but kind 할수 있죠. 그녀는 예쁘진 않지만 친절해. 여기 she 있으니까 얼마든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는 거 했나요? 생략할 수 없는 거한 개네요. 각각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설명드렸습니다. 뭐 it is not, there is, there are 같은 것도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She is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생략이 몇 가지가 있었어. 뭐 it is 간단한 it is 생략할 수 있다. 뭐 there is, there are 같은 거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복된 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데요. 반복된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그래서 그들 중 아무도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 중 아무도 프랑스에 가본 적 없다. 자, 그리고 갈로하고 제목 붙이면 뭐예요, 이거?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아무도 안 가봤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제목이 뭐였더라? 전체 부정이었죠.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해석이 부분 부정으로 바뀝니까? 그들 모두가 프랑스에 가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되도록 만들면 그건 부분 부정이었죠. 그 다음에 전체 긍정은 그들 모두 다 프랑스에 가봤다 하면 전체 긍정이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이거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조금 나눠서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들 몽땅 다 전체 긍정부터 해볼게요. 됐습니까? 근데 둘로 나눠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스도 보이고 이래서 그래. 전체 긍정 중에서 어떤 버전도 하고 어떤 버전도 할 거냐면 그들이 두명 있는데 둘다 가봤다는 것도 할 거고요. 두명 이상 있는데 다들 가봤다라는 것도 할 거예요. 일단 두명 있는데 둘다 가봤다라고 얘기할 때는 둘인데 둘다 동그라미면 뭐 쓴다 그랬어요. 둘중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X면 뭘 쓰고 둘다 X면 뭐 쓴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다 동그라미일 때뭐 쓴다? 둘다 동그라미일 때뭐 쓴다? 이 꿈닦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죠? Both of them have been to France. 두 명인데 둘다 가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명 이상일 때다 가봤다거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게 어쨌든 둘다뭐 전체 긍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일단 부분 부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분 부정 말고 전체 부정 해보겠습니다. 전체 부정. 전체 부정도 두 가지 버전. 그 사람들이 둘인데 둘다안 가봤다라. 그다음에 여러 명인데 아무도 안 가봤다. 일단 둘다 X면 뭐 쓴다 했더라. 둘다 X면 둘다 X면 그거 쓴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내가 이제 have been to를 쓸 차례인데 얘는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두 사람 있는데 둘다안 가봤으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have가 아니고 neither of them has been to France. 둘다안 가봤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명 있는데 다안 가봤다. 자, 얘도 마찬가지 뭐 취급하겠다? 이딴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니까 has been to France겠죠. None of them has been to France. 그들 중 아무도 안 가봤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컨트롤 C 하면 될것 같아. 왜 컨트롤 C를 할 거냐면 지금부터 뭐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 둘 있는 이 버전이면 위에 버전이면 둘 있는데 둘다 가봤던 건 아니야.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이 버전의 부분 부정은 그들 모두가 다 프랑스에 가봤던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부분 부정은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다가 뭐 쓰면 된다고? 전체 긍정을 만든 게 보스 때문에 둘다 동그라미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쓰면 돼? 그래서 Not both of them have been to France 하면 무슨 뜻이다? 그들 둘다 프랑스에 가봤던 건 아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All 때문에 전체 긍정 됐으니까 Not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 하면 그들 모두가 다 프랑스에 가봤던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전체 부정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자, 얘가 맞을 뻔 했죠. 그쵸? 맞을 뻔 했는데 틀렸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네요. 아, 잠깐만. 자, 그래서 얘가 답이네, 얘가. 얘를 그냥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Not, none of them have been to France가. 그들 중 아무도 안 가봤다고요? 그럼 얘를 왜 답되려다가 말았냐면 얘 때문에 틀렸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벌써 아무도 안 가봤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또 not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긍정,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디가 틀렸냐면은 여기까지는 좋았어. 두 명 다 안 가봤다까지 좋았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부정을 했는데 또 부정을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개가 부분 부정의 두 가지 버전이죠. 그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전부 다 가봤던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얘 없으면 가봤던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들은 얘가 없으면 요거는 Not both of them have been to France. 두 명 다 가봤던 거 아니야. Not all of them have been to France. 그들 모두 다 가봤던 거 아니야. 부분 부정의 버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14번은 생략이죠? 그럼 뭐 there is가 별 뜻 없을 때 there가 별 뜻 없을 때 it is가 별 뜻 없을 때 그 다음에 반복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to가 남아있는 대부정사 이런 것들이 생략 파트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she was young the building was not here 그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건물은 여기 없었대죠.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짓 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종속절인데 여기 주어동사랑 여기 주어동사 다르죠. 뭔가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though he is old he is still strong 됐습니까? 그러면 비록 그는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강하다 힘이 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거 해봤더니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죠. 이거는 분사구문하고도 문법이 통합니다. 분사구문이었으면 어떻게도 할 수 있다 being old 해도 되죠. being old he is still young he is still strong 해도 되는 거 뭐 분사구문이면 접속사 없어지고 주어 동사 같으니까 주어도 없어지고 얘를 뭐 취급하면 된다 being old he is still strong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 분사구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생략이었습니다. 동일인이죠. 그 다음에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나는 중국 음식 먹고 싶었다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그러나 Carol wanted to eat Italian food 그러나 캐롤은 뭐 먹고 싶어 했다? 이태리 음식 먹고 싶어 했다. 생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복되질 않았죠.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뭐 만약에 여기에 and고 but이 아니고 and고 I wanted to eat Chinese food and Carol wanted to eat Chinese food too였다면 생략할 수가 있겠지만 생략할 수가 없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반복할 수 있는 거 맞죠. She is much taller than her brother 해도 되고 her brother is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왔네요. 그쵸? much taller가 무슨 뜻이라고? 훨씬 더 키 크니라 했죠. much taller even taller still taller a lot taller far taller 됐습니까? 뭐는 안 된다? Very tall은 안 된다. Very는 very tall처럼 원급만 강조할 수 있다 했어. Very tall은 되지만 very tall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훨씬 5종 세트라고 했어요. Much taller, even taller, still taller, a lot taller, far taller. Far가 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Still도 여전히 아직도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생략할 수 있죠. Do your homework later. 네 숙제 나중에 하랍니다. If it is possible.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나중에 숙제하는 게 가능하다면 좀 이따가 나중에 숙제 좀 해. 생략할 수가 있네요. 동그라미 친 것들만 모아서 보면 B, D, E네요. 됐습니까? 생략 안 되는 건 생략 안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생략 되는 건 생략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반복된 거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hen 뒤에 오는 주어 동사 중에 주어만 놔두고 동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게 생략할 수 있다는 거를 뭐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냐면은 she is
taller than me가 원래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she is taller than I가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게 원칙이라냐면 여기에 I am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생략하다 보니까 뭐로 끝나는 문장이 돼버렸다? I로 끝나는 문장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I는 맨날 주어인데 제일 앞에 나오는데 she is taller than I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맨날 문장에 제일 앞에 있던 게 끝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뭐로 하도록 또 봐줬다? me로 바꿔 써도 되도록 해줬다. 그 말이 여기에 m이 생략됐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라. 어딘가 틀렸어. 그렇죠? 그럼 각각 제목이 있겠죠. 맞으면 맞는 제목이 있고 틀리면 이 제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네. He's doctor and so is she. 그래서 그는 의사고 그녀도 의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법의 제목은 뭐? so 플러스 도치죠. so 플러스 도치도 있었고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뭐? neither 플러스 도치죠. 도치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다. 동사 주어다. 동사 주어다. 맞죠? 그러니까 했으니까 만약 이거 배우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다? He is a doctor and she is a doctor too. 됐습니까? Kate herself didn't live in Europe. 그래서 케이트가 유럽에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주소가 뭐고 얘 찾아보고 뭐 명사의 강조라는 문법이죠. 명사의 강조는 바로 그란 뜻의 뭐 더 베리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다. 제기대명사를 쓸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제기대명사를 써서 케이트 그녀 자신이 유럽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명사의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are. 그래서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니까 문법의 제목은 이번엔 뭐 부사구의 도치죠.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부사구의 도치를 시킬 때도 있고 동사 주어로 써야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치 안 시켜처럼 주어 플러스 동사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치 안 시키는 경우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they, it으로 한 경우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얘를 A 경우라 보고 얘를 B 경우라 보면 지금 있는 문장은 A 경우예요? B 경우예요? 안만 길어봤자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뭐다? 도치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근데 도치를 안 시켜놨으니까 틀렸죠. 이 문장 어떻게 해야 됐었다?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했어야 되겠죠. 여기에 사과 두 개와 오렌지 세 개가 있다. 얘를 안만 길어봤자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안만 길어봤자 they로 바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Here they are 해야 됐었다. 근데 지금은 here they are가 아니고 here are two apples and three oranges 해서 부사구의 도치의 문법대로 도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치를 안 시켜놨죠. 동사 주어가 아니고 주어 동사 해놨기 때문에 도치를 안 시켜놨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 부사구의 도치에서는 도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해야 될 경우 왜 안만 길어봤자 주어를 대명사로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It was the scientist. 바로 그 과학자였어요. Who solved the mystery. 그 미스테리를 해결했던 사람은 그래서 제목은 It, That 강조구문이고 Solved가 과거니까 Was, Is가 아닌 거 보고 맞구나. 그래서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다. 강조받지 않은 문장 이때 강조구문이 아닌 걸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The scientist가 뭐 했다? Solved 했다. 무엇을? The mystery를 The scientist solved the mystery에서 scientist 주어를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about the result. 그래서 여기에 제목은 요거 보고 뭐라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부정어의 강조 not at all과 not in the list였고 not at all에서 at all은 무슨 뜻이었고 전혀란 뜻이었고 not in the list에서 in the list는 무슨 뜻이었다? 도무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도무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He is not in the least worried. 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도무지 결과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부정어의 강조에서 도무지의 나대롤이나 not in the list를 집어넣었다. 됐습니까? 각각 제목을 다 붙일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부사구의 도치인데 도치를 안 시켜서 틀린 3번이고요. 일단 계속해서 다음 주어진 문장의 부분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잘못 바꿔 쓴 것은 뭐 이거 뭐 칼질하는 거죠. 누가다? 팀이 보트했다. What? Some apples. Where? At the market. When? In the morning. 그래서 팀이 아침에 뭐 시장에서 사과 몇 개를 샀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하나만 다른 방법으로 강조해야 되죠. 1, 2, 3, 4, 5 중에. 1, 2, 3, 4, 5 중에 뭐만 다른 방법으로 강조해야 된다? 얘만 방법이 다르죠. 얘는 뭐기 때문에 동사니까 동사를 강조하는 방법은 뭐? do나 does나 did를 쓰는 거였죠. 나머지 애들을 강조할 때는 전부 뭐쓸수 있다? it, that 강조 구문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얘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it, that 강조 구문 써도 되고 team 뒤에 himself라든지 재개대명사 써도 되겠죠. it is team 아니 it is가 아니고 team himself bought some apples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가만 보니까 팀이 강조할까? 뭐 하고 있다? It that 강조구문 쓰고 있네요. 팀이 왔고, 보트가 과거니까 was 왔고, 나머지 bought some apples at the market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틀렸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얘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Team did buy some apples at the market this morning. 이렇게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2단계.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요.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없는 동사를 강조해놔서 틀렸고요. Team did buy some apples. Team really bought.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뭐 하나씩 that 때문에 쓸수 있는 거 살펴보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팀이 강조받았으니까 who. 그 다음에 some apples 어떤 물건이 강조받았으니까 x가 아니고 얘 대신에 which. 그 다음에 at the market이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 강조받았으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에 강조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where. 그 다음에 in the morning이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강조받았으니까 that 대신에 when을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계속 뭐 설명이 반복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 누구도 전에 대만에 간 적이 없다고 관로하고 뭐 제목은? 전체 부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얘도 답이 될 뻔은 했어.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몇 명이었다면 두 명이었다면 얘도 답이 될수 있었어요. 근데 답이 안된 이유는 얘를 썼으면 우리가 지금 두명 있는데 둘다안 가봤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Neither of us has been to Taiwan before. 그래서 neither of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했죠. 그쵸? 근데 여기 have가 왔어요. 그러면 단수 취급 안 하는 건 none of us겠죠. 됐습니까? None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우리 중 아무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지, 여기 문장이 have로 써있냐, has로 써있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 둘다 가봤다 두 명인데 둘다 왔다면 both of us 이건 전체 긍정이겠죠. 두 명에 대한 전체 긍정. 그 다음에 all of us 하면 두명 이상에 대한 전체 긍정이겠죠. 우리 모두 다 전에 대만 가봤어 전체 긍정. 그 다음에 우리 모두 다 가봤던 건 아니야 할 때는 여기다가 또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not을 쓴다 했죠. Not both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우리 둘다 가본 건 아니야. Not all of us have been to Taiwan before. 우리 모두 다 가봤던 건 아니야. 이런 건 부분 부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 모두 다 가봤던 건 아니야. Not all of us는 우리 모두 다 가봤던 사람도 있고 안 가봤던 사람도 있어. 이거는 부분 부정의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 자, 그래서 we really hoped죠. 우리가 정말 희망했었다. 완벽한 문장을 잡아오는 것이죠.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그들이 뭐 하기를,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진짜로 희망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를 빼고 얘를 강조하고 싶대.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던 뭘 꺼내면 되니까 이 속에 did 보이죠? 그럼 we did hope 해놓고 that 뒷부분 다 쓰면 되겠죠.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우리가 진짜 희망했어. We did hope that they would come back safe.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됐습니까? 자, 좀 슬픈 사건이긴 한데, 똑같은 표현을 세월호에 갖다 대고 얘기해 볼까요? 세월호 애들은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죠.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됐습니까? 그러면 걷다 대고, 거 표현해 대고, 내가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희망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갑자기 이 표현에서 어떤 문법으로 넘어가 보자는 거야, 지금? 그렇죠. 가정법. 뭘 써야 될까? 오케이. 그들이 언제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어? 과거에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뭘쓸수 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문법 세월호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말합니까? 내가 현재 말하죠. 됐습니까? 그들이 뭐 했었기를 안전하게 돌아왔었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 했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they 뭐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I wish that They would have come back. Say, would have 뭐 쓰면 된다? Would have PP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wish는 I wish 할때 wish는 가망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가망성이 없는 걸 바란다 할때 쓴다 했죠. 그래서 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뭐 그들이 과거에 안전하게 돌아왔었기를 지금 바란다라는 얘기할 때, 과거에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바라기 때문에 이럴 때는 I wish 가정법이나 과거 완료, 아주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다시 써라. He hardly visited his grandparents after he had returned to his hometown이네요. 오케이. Hardly 하면 같은 뜻의 단어 뭐가 생각나야 돼요? Seldom이나 Rarely, 뭐 hardly를 쓰기도 하고 hardly ever를 쓰기도 한다 했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거의 하지 않는다란 뜻에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죠. 거의 하지 않는 빈도라 했죠. 빈도 부사 중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그는 거의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가 뭐한 다음에 그가 돌아온 이후로 어디로 돌아온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근데 하들리로 시작하래. 그러면 이거 제목 갈로하고 뭐예요? 주소가 뭐다?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동안 무지하게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써놓은 답이 틀렸다면 얼른 바르게 고칠 것 같아요. 여러분 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 판단이 되죠? 그쵸? 그럼 바르게 만약에 틀렸다면 이렇게 고쳤겠죠. 만약에 맞았다면 맞았네 보고 있을 거고 틀렸다면 여기에 뭐 들어있다? 꺼냈으면 되겠죠? 얘가 앞으로 오고 그래서 hardly did he visit his grandparents after he had returned to his hometown 이렇게 써야겠죠. 그래서 부정어에 놓치니까 여기에 뭐 꺼내올 게 없으면 속에 숨어 있는 거라도 꺼내오죠. 그래서 hardly did he visit. 거의 그는 방문 안 했어요. 됐습니까? 부정어의 도치. 뭐할 때마다 뭘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돼 있네요. 그는 그녀를 잘 알지 못하며 나도 그렇고 그녀 또한 우리들 중 아무도 잘 알지 못한다. 자, 가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이름 붙이냐 하면은 여기에 잘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표현할 때 not이 들어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자 만약에 이 문법을 배우기 전이었다면 되면서 선생님 설명하죠. He doesn't know her very well and I don't
이걸 안 배웠다면 이렇게 했겠죠. I don't know her either. 나도 모른다는 표현 이렇게 한다고. 여기 to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들 중 1, 2 때 배운 거라 했어. 근데 니들이 잘 모른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래서 he doesn't know her well and I don't know her either. 오케이. 힘이네요.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아, 어떤 남자가 한 세 명이 나온 거네요. 됐습니까? he가 있고, she가 있고, I가 있는데, he가 얘를 모르고, 얘도 얘를 모른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doesn't know her well and I don't know her either. 그 남자도 그 여자 잘 모르고, 나도 그 여자 잘 모른다는 문장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걸, 이 과에서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걸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neither 해놓고, 여기에,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근데 얘 쳐다봐야 되겠네.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neither do I 하면 되겠죠? 여기에 do가 들어있었죠. 나도 몰라. neither do I. 그래서 so, 도치, neither, 도치죠. 도치란 얘기는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주어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 또한 우리 둘 중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러면 그녀가 모르는 사람의 개수가 둘 다 X죠. 그쵸? 두 명인데 둘 다 모른대. 됐습니까? 그러면 뭐 둘 다 동그라미면 뭐 쓴다 그랬고, 뭐 이러면 뭐 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뭐 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였더라? 이건 both였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리더였죠. 이거는 리더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둘 다 모른다 했으니까 she also knows neither of us well 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빈칸에 neither가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neither하고 여기에 neither는 다른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의 니더란 말이야. 나 또한 모른다 하기 때문에 또한 아니다 라는 뜻의, 그러니까 원래 선생님이 이더를 설명했어. 이더, 이더가 뭐 not이 들어있는 문장 뒤에 심표하고 이더 오면 또한 아니다 라는 뜻도 되고 둘 중 하나가 어떻단 얘기할 때도 쓴다 해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한 아니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둘 중 한 명이 어떻습니다 할 때 쓰인다 해서 니더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니더도 둘, 뭐 또한 아니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둘 다, 두 사람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할 때도 쓴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B의 굵은 부분을 강조해서 써라. 됐습니까? 자, 굵은 부분을 도치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도치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강조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녀석을 강조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제목이 뭐가 돼? 제목이 더 뭐가 됩니까? 얘를 강조하라 했으니까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죠. 뭐? 그렇죠? 그럼 영어 뭐 어떤 공부가 꼬리에 꼬리를 물으라 했으니까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니면 전혀 아니다, 도무지 아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굵은 부분을 도치해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바뀌죠. 문법 제목이. 이거 도치하라 그러면 제목은 뭐가 됩니까? 부정어의 도치라는 걸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각각 뭐가 생각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he painted it one night while he was sleepwalking. 그래서 여기 이걸 하래. 이거를 강조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를 강조하라 그러면 제목이 뭐가 됩니까? 동사의 강조가 되겠죠 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do, does, did를 꺼내서 쓴다. 진짜로 칠했다. 됐습니까? 얘를 도치하라는 거 배웠습니까? 그런 건 배우지 않았죠. 동사의 도치, 부사구의 도치는 배웠어요. when, where, how, why가 바뀌면 뭐 주어 동사 될 때도 있고 동사 주어 될 때도 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제목이 다 떠올라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뭐 A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강조하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럼 여기다 애도를 쓰면 되겠네 뭐. 됐습니까? 아니면 뭐 인더리스트는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 인더리스트를 여기다 넣든지.
그래서 he never dreamed. 일단 저 강조받지 않은 해석은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그는 절대로 꿈꾸지 못했다. 꿈꾸지 않았다. 무엇을 그가 여기에 뭐 요 부분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pay가 돈을 주다는데 돈을 받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이 t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류 that이 많은데 얘는 뭐의 that이다. 그렇게까지 많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It's not that cold 할 때 쓴 that이라 했어요. 그렇게 춥진 않다. 그래서 그는 절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 할 것이라고는 돈을 줄 거라고 아니고 수동태니까 받을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닌데 여기다가 애돌 넣으면 그는 전혀 꿈꾸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He never dreamed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at all. 그는 전혀 꿈꾸지 못했습니다. He never in the least dreamed. 도무지 꿈꾸지 못했습니다. That he would be paid that much. 그렇게 돈을 많이 받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무턱대고 끝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는 아 이거 제목이 뭐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된다. 이거 무턱대고 풀면 모든 문법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면 타겟팅이 되고 좀 더 집중해서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여지겠죠. 자, 얘 강조하면 여기 하는데 did 꺼내면 되겠네. He did paint 하면 되겠죠.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he did paint it one night while he was sleepwalking. 그가 진짜로 칠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뭐 그냥 얘 문제 부분만 봐도 되지만 여러분들 실제 고등학교에서 풀게 된 문제는 이 부분 다 해석해야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My uncle painted the picture. 삼촌이 그림 그렸다는 얘기네요. Yesterday, 어제 a lady saw the picture and said to him. 그래서 어떤 숙녀분이 삼촌이 그린 그림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Your picture is great. 오, 끝내주는군요. I want to buy it. 사고 싶어요. 됐습니까? She paid him $3,000 for it. 그러니까 그 레이디가 삼촌한테 $3,000를 냈대죠. 3,0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고 싶으면 뭐 3,000 곱하기 1,000 지금 1,200쯤 하나? 뭐 3,000 곱하기 1,200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꽤 큰 돈이네요. 됐습니까? 돈을 많이 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와우, 그렇게까지 내가 이 그림 가지고 돈을 많이 받을지는 상상도 전혀 못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거야 상상 못했냐면 그가 그 그림을 그렸었잖아. 언제 그렸어요? 어느 날 밤에 그렸죠. 뭐 하는 동안? 그가 몽유병 증세를 보이는 동안 그린가? 자면서 그린 그림인데. 자면서 그린 그림 보고 great 다음에 $3,000 주고 사갔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약간 유머성인 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제 고등학부에 올라가서 풀게 될 유형의 문제는 다들 이런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문제를 보면 22, 23이니까 먼저 얘들 보고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여기를 보라는데 위에를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ABCDE 중에 뭐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쭉 읽기를 하면서 뭐가 왜 틀렸을까? 문법에 주소를 붙여주라고 했었고요. 이런 이유, 이런 문법, 이거 분명히 주소, 이 문법의 주소는 여기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찾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밑주신 분은 이때 강조구만 뭐 그렇죠. 됐습니까? 주어를 강조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주어를 강조하라고 썼는데 뭐가 주어인지 모르면 틀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E는 만날 때마다 틀렸는지 안 했는지 보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주어를, 여기에는 주어를 찾아서 걔를 강조하는 문장을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Okay, look at the photo. A great white shark. 뭐 요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죠? 됐습니까? 요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옛날에 말씀드렸으니까 내가 다른 쉼표는 얘기 안 하는데 요런 쉼표는 뭐라 그랬잖아.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 거대한 백상아리라고 하면 되겠죠. 뭐 great white shark. 거대한 백상아리 사진 찍은 걸 보라 그랬죠. And look at the very face. 그리고 뭐 해라? 바로 그 얼굴을 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 보고 시비 걸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뭐였고 A의 제목은 뭡니까? 명사의 강조였고 명사의 강조 뭐나 뭐를 사용해서 the very나 무슨 무슨 셀프를 써서 강조할 수 있다고 했고 이상 없죠. 여기에 명사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얼굴 보라. It is smiling. 뭐 하고 있다?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봤는데 거대한 백상아리 무시무시하잖아. 근데 얼굴에 아무래도 미소 짓고 있는 중인 것 같대요. 됐습니까?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주어 찾아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다? The scuba diver가 툭 했다. 됐습니까? 얘 강조하란 얘기죠. 됐습니까? The scuba diving 하는 사람이 찍었다. What? The unusual photo. 그 특이한 사진을. 됐습니까? 당연히 뭐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이 특이한 사진 찍었겠죠. 자,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주어 찾아서 강조하라 했으니까 바로 여기서 풀고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더 스쿠버 다이버가 강조하고 싶으면 얘 쳐다보고 it is the, it was the, was 쓰면 되겠죠. It was the scuba diver. 강조받을 거다 가봤으니까 that 또는 주어가 강조받았으니까 사람이니까 who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쭉 쓰면 됩니다. took the unusual photo. 맞습니까? It was the scuba diver that took the unusual photo.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 C, D, E는 12 걸로 가야죠. He did see this shark with the funny smiling face while swimming in the sea. 그래서 여기에 he는 더 스쿠버 다이버겠죠. 그러면 이건 제목은 동사의 강조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그가 진짜로 봤다 하면 되고요. 이 부분에 틀리게 될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뭐 so를 쓴다든지 이딴 식으로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럼 전체 시제가 찍었던 게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 맞고 여기도 봤다라는 표현도 그냥 강조받지 않았으면 그가 봤었어요는 he saw this shark with funny smiling face while swimming in the sea 이렇게 됐을 텐데 얘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를 꺼내서 잘 표현했죠. 틀린 데 없고요. 틀린 데 없고 틀린 데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with은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 웃긴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진 이 상어를 진짜 봤다. 뭐 하는 동안 여기에는 어떤 문법, 여기에 제목이 있죠. 여기는 뭐라고 불리는 제목의 문법이 있다. 여기에는 생략이죠. 생략. 여기 뭐가 생겼다? He was가 생겼죠. While he was swimming in the sea. 됐습니까? 생략 들어있는 거 다들 알고 있었죠. While he was swimming in the sea. 바다에서 수영하는 동안 With the funny smiling face를 가진 디스 샤크를 진짜로 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reat white shark is known. 수동태네요. 그 거대 백상아리가 알고 있다가 아니고 알려져 있다죠. B plus P. As a scary shark. 그러니까 여기에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장에서의 as의 뜻은 뭐뭐로서란 뜻이죠. as는 이외에도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when이나 because 대신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 시간의 as도 아니고 when의 시간의 as도 아니고 이유의 as, because도 아니고 여기서는 뭐뭐로써 그래서 The Great White Shark가 알려져 있다. Scary Shark라고 무시무시한 상어라고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he was not afraid at all.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3번은 제목은 뭐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고 not at all이나 not in the list 하면 된다고 했고 잘 썼죠. 전혀 겁내지 않았다. 그 다음에 never had I seen such a scary shark before. 그래서 제목은 이번에는 부정어의 도치죠. 도치 안 받은 문장은 뭐였는데 I had never seen이죠. 얘도 오고 그 다음에 얘도 뒤로 오죠. 그래서 I had never seen such a scary shark before였습니다. I had never seen에서 never가 가면서 had도 다시 딸려갑니다. 그래서 부정어의 도치 잘 시켜놨네요. 절대로 나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도 무시무시한 상어를 전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t that time은 한 단어로 then으로 바꿔 쓸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때 the shark was smiling at me.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말이죠. 했습니까? 오케이. 스쿠버 다이버가 말하기를 절대 난한 번도 본적 없어. 그때까지. 그 다음에 그 순간 샤크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여기에 제목은 소나 또는
neither, so 플러스 또는 neither 플러스 도치문이죠.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뭐뭐였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도치문이 맞냐 틀렸냐 할때 여기에는 앞에 문장에 사용된 게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 조동사가 will이나 can이 있느냐, 아니면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현재 완료냐인데 이거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와야 되겠다? So was I가 와야 되겠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그 순간 상어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고, 나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됐습니까? 이건 사실 뭐 도치라기보다는 시제일치라는 문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Moreover, 여러분 Moreover는 선생님이 몇번 얘기했습니다. Moreover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얘기했고요. Moreover의 뜻은 뭐고? 게다가 라는 뜻이었고 같은 말은 뭐였더라? In addition 또는 에 D 셔, 널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참 이것도 꼭 알아둬야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뭐? Besides도 있었죠. Besides. Besides는 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Beside는 무슨 뜻인데? Beside the bed은 뭔 뜻이에요? 그 침대 옆에죠. Beside는 원래 전치사로서 뭐뭐 옆에란 뜻인데 Besides 하면 게다가란 뜻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뭐할때 쓴다? 뭔가 좀더더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했습니다. 뭔가 추가해서 얘기할 때 추가 설명할 때 쓰는 Moreover,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게다가 나는 뭐까지도 찍었다? 사진까지도 찍었어요. 인터뷰한 거죠, 이 사진 찍은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Never had I seen such a scary shot before. 전에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전때 본 적이 없었는데 At that time, 그 순간은 상어가 나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나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게다가 난 사진까지 찍었어요. 여유를 부렸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그 다음에 뭐 What a brave man he was. 감탄문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정말 용감한 사람이군요, 그는. 됐습니까? 감탄문도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색한 거못 찾았냐 우리가? 뭐 이였네요. 저 이에 so am I를 뭐야 너 so am I를 so was I로 고쳐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얘도 뭐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피드 퀴즈로 스피드 체크로 정리해 보기. 각각 제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he do become the chef of the restaurant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진짜로 그 식당의 주방장이 됐단 얘기 하고 싶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목은 뭐고? 동사의 강조고. 됐습니까? 맞다 틀렸다? 당연히 틀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뭐가 와야 된다? does나 또는 뭐 과거에 되었다 할 때는 did가 와야 되겠죠. 어쨌든 do가 올 일은 없습니다. 3인칭 단수인데. 그 다음에 The boys themselves cut the grass once a week. 그래서 제목은 명사의 강조죠. 명사의 강조는 이와 같이 제기대명사를 쓰거나 또는 바로 그란 뜻의 the bell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 남자 아이들이 직접 잘랐습니다. 잔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곳이 없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뎀세브즈의 위치는 여기나 또는 제일 끝에 쓸수 있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Never you have lost the key. 그래서 제목은 부정어의 도치죠. 도치 안 받은 문장은 뭐였는데 I have never Lost the key고 뜻은 나는 절대로 그 열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죠. I have never lost the key. 근데 never가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부정어에 도치고 그 다음에 have lost가 동사 덩어리니까 한 녀석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never have you lost 해야 된다라는 거. 아 여기 I로 설명을 잘못했네요. 원래 문장은 you have never lost the key죠. 너는 절대로 잃어본 적이 없던데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 뭐. Never 앞으로 가면서 have를 끌고 나왔다. 됐습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she can't swim and either can her father.
자, 그럼 제목은 여기에 can't swim well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제목은 뭐 플러스 뭐, so 플러스 도치 또는 need 플러스 도치라는 문법이죠. so 플러스 도치는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not이 없는 문장에 동의를 할때 쓰고 need 플러스 도치문은 또한 아니다라는 뜻으로써 부정문에서의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x다라고 할 때니까 그래서 이딴 게 아니고 뭐가 해야 된다? need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 나오고 주어가 왔으니까 need 뒤에 어수는 맞아. 하지만 either가 아니고 need가 와야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 either 꼭 쓰고 싶어? 어, 그래 either 꼭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 and her father can't 쉼표 either. 그녀는 수영을 잘 못하고 그녀의 아빠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할때 she can't swim well and her father can't either였는데 이거 대신에 neither can her fa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그래서 제목은 뭐? 뭐야 너는? 제목은 뭐? 부분부정이죠. 됐습니까? 얘 없으면 무슨 뜻이야? 애가 몇명 있는데? 두명 있는데 둘다 채소 먹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죠. both니까 둘다 동그라미. 둘중 하나가 좋아한다 할 때는 뭐 쓴다? either of 쓴다 했죠. 둘다 싫어한다 할 때는 neither of 쓴다 했죠. n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고 둘다안 좋아해요. either of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면서 둘중 하나는 그렇습니다. both of 복수명사는 복수 취급하고 둘다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없으면 애가 둘 있는데 둘다 채소 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not 넣었으니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들 둘다 채소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분부정이죠. 두명 있는데 둘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맞는 문장이고요. 틀린 부분 없고요. 됐습니까? 각각 자꾸 제목을 붙이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문법이 길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규칙들 몇 가지만 익혀두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she is the very woman that he has been looking for.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 헤맸으면 지금도 찾는 중인 바로 그 여자다. 그래서 얘는 제목은 명사의 강조고 두 가지 방법 the very와 제기대명사 중에 the very 있었죠. 바로 그 썼죠. 그녀가 그가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인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the meeting begins 아니면 begins the meeting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제목은 뭐? 문법 제목은 뭐? 부사구의 도치죠. 왜 부사구의 도치야?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부사구의 도치는 뭐할 때도 있고 동사 주어를 한다는 얘기는 도치를 시킬 때도 있고 주어 동사 he comes처럼 도치를 안 시킬 때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the meeting을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 it을 했다면 it begins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안 했으니까 도치를 시켜서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면 되겠죠.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 아침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회의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아침에 회의가 시작돼요. In the morning begins the meeting. 부사구에 도치고 동사 주어냐 주어 동사냐 얘를 만약에 암만 길어봤자 it을 했다면 in the morning it begins 해야 된다고 또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seldom 어쩌고저쩌고 so long 그래서 제목 붙여주면 뭐 제목은 뭐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그러면 도치 안 시켰을 때는 I have seldom felt so alone이었죠. 그리고 seldom은 rarely나 hardly처럼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과거부터 현재 완료시제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오지 않았다? 느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I have seldom felt. I have rarely felt. I have hardly ever felt so alone. 나는 그렇게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아 왔습니다. 네, 얘를 도치시키겠다? 어, 알겠어. 그럼 너 따라가. 그래서 seldom have I felt so alone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do tired 아니면 do he tired, he worked hard네요. 그러면 여기에 제목은 뭐? 제목은 뭐? 생략이죠, 생략. 그래서 답은 do tired죠. do tired, he worked hard. 됐습니까?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뭐였다? do he is tired, he worked hard라는 게 친절 버전이죠. 선생님 방금 썼는 거에 어디 틀렸는데 어디 틀렸을게요? Though he is tired, he worked hard. 어디가 틀렸게요? 이거 당연히 뭐로 고쳐야 되겠다. 모드를 고쳐야 되겠죠? 이런 문법을 보고 뭐라면서 배운 적 있다. 시제일치죠. Though he was tired, he worked hard. 비록 그는 피곤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요 부분을 보고 뭐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 새로운 문법책 고등부형 문법책에서 뭐라고 배우고 있냐면 얘를 뭐 절이다. 그 중에서도 양부의 부사절이다. 그러면 이제 부사절 그러면 연결되는 문법이 모두 있다? 이와 같은 지금처럼 생략도 있지만 문사 구문에서 칼질칼질 being tired, he worked hard도 된다라는 거. 똑같은 표현을 being tired, he worked hard도 된다. 그걸 보고 문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다 했어. 내가 분사 구문 보고 계속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분사 구문에 대해서는 뭐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근데 분사 구문은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긴 글에서 여러분들이 분사 구문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 앞에 도가 생략돼 버리잖아. 이렇게 날려버리고 얘를 빙으로 막 만들어 버립니다. being tired 갑자기 being sick 뭐 he went there 이런 문장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러면 뭐 though he was sick he went there 구나 이런 식으로 요 앞에 도가 되살아나서 보여야 된다라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제목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Jack 어쩌고 저쩌고 he left at 그래서 제목은 뭐고? it that 강조구문이죠? 됐습니까? 바로 잭이에요. 그가 left at 뭐하다? left는 웃단데 left at은 좀 뜻이 달라진다고 여러분들한테 외우라 했어요. left at 뭐하다? 비웃다였죠. 웃는 거하고 비웃다는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left는 뭐 괜찮은 뜻인데 left at은 안 좋은 뜻입니다. look down 뭐 look down at 뭐 깔보다 이런 뜻하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좀 잘못됐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It was Jack. 그 다음에 that he left at. 그가 비웃었던 사람은 바로 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at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when이 아니고 뭐가 있었다면 who나 whom이라면 얘들도 가능했겠죠. It was Jack who he left at. It was Jack whom he left at. 근데 이제 사람이 와 있는데 왜 도대체 뜬금없이 when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찌끄레기 문법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몇 개 정도 맞고 틀렸는지 카운트해서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 타임을 좀 가지고 있을까? 공부라는 게 여러분 뭐 관련한 전문이 아니고 내가 왜 틀렸고 내가 뭘 몰랐고 틀렸고 뭐를 알게 됐다 얘기하는 게 공부라고. 이건 동영상 보고 맥이라고 하면 뭔가인지 모르겠다. 예? 앞부분은 동영상 보고 맥이라고 하면 뭔가인지 하겠다니까, 그치? 네. 너는 생일이에요. 네? 너? 축하해. 네. 키만 몇 대 같이 크나? 아닌데, 이거는 좀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뭘 못하는, 뭐 때문에 틀린 것 같아? 일단 네가 골랐던 답은 뭐고? 이번에 골랐던 이유는 뭐가 틀려 보였었을까? 허셀프가 꼬고 싫었어. 영사의 강조어 제기제거사라 너베리
그 다음에 얘는 부사구의 놓치. 얘가 안방길하고서 데이를 했을 때 here, they are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또 얘는 뭐야? 부정어의 강조가 아니고 부정어의 강조구나. 미안합니다. 아, 도치를 시켜버렸어? 알겠습니다. 도치되는 거 맞았지? 도치인지 강조인지 뭐. 이게 뭐 도치다 강조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얘기하고 도치든 강조든 결국은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도치하고 강조는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상관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거. 얘는 뭐야? 너 몰랐어? 캔트 몰랐어? 그래서 나한테 그렇죠. 리더에 난이 들어가면 리더가 내 안에 난 있다야. 됐습니까? 그럼 또 그래서 뭐야? 그래서 몰랐던 답은 1입니까? 이거? 이거 몰랐어? 자, 이게 대동사라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투, 두에서 두를 빼버리고 투만 남는 거. 많이 얘기하는 얼러 A 투를 쓸 거 아니야. 투에 투만 남는 두를 날려버리는 거. 또 얘는 처음에 골랐던 건 이건가요? 그래서 일단 얘가 이때 방송국에서 눈치를 못 챘군요. 됐습니까? 다음에 또 몇 번? 얘는 몇 번 골랐었는데? 5번? 뭐 때문에 시비, 얘가 시, 얘가 시비 털었을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냥 괜히 기분 나빴어? 막지나가 바로 잡아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얘는 일단 뭐가 생략 가능하다고 봤어요? A, B, E? A가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B도 생략할 수 있는 것 같고 생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딱 틀렸구나. 이게 딱 틀렸구나. 오케이, 그 다음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썼던 답은 뭘까? 아니 못 썼었나 혹시? 오! 아 이거 그냥 쓴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이거? 틀렸나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안다라. 둘 다 안다. 둘 다 모른다 했잖아. 전체 리더는 다 안다. 무슨 까고 둘 다 해서 리더를 써야 되고 지금 아, 너도 도치했구나. 강조라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조든 도치든 다 강조하기 위해 쓰는 거야. 내가 뭐 이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는 뭐 강조하고 도치를 구분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가 둘을 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소 도치나 니더 도치를 쓸 때는 앞에 나왔던 동사를 쓸 거야. 근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초딩들한테는 내가 세 가지 있다고 그러고 이제 중1 지나고 나면 네 개가 있다고 그래. 뭐하고 뭐하냐면 크게 나와서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will, can, should 들어있는 조동사 두 가지 초딩들한테 얘기해. 그 다음에 중2한테는 거기 have plus b나 had plus b 얘기해. 덧붙여서 하면 변대 완료시 중학교 같은 그 중에서 앞에 나왔던 동사가 뭐였냐면은 여기 뭐였을 것 같아. 여기 뭐였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얘는 왜 틀렸을까요? 일단 부정어를 도치하라는 건 알았나요? 문제가? 그러면 네가 골랐던 답은 어떤 거였을까? 3번을 골랐나요? 자 그러면 여기 현재 완료라는 게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파트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has plus pp가 어 오케이 그럼 끝날 텐데 너도 남아있어. 왜요? 안녕히 계세요. 안 돼. 네? 남아있어. 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래 문장이 he has never heard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현재 완료할 때 has나 has plus pp나 이런 걸 가지고 동사를 만든다고 했거든? 수민이 너 좀 남아있어.
어? 어이, 도망. 얘가 나가면서 내가 딸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단 얘가 알아야 될 게 문장이 기본적으로 비동사에 있는 문장,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숨어 있는 거 이제는 많이 봤죠. 그게 일반 동사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종류 더 붙이면 이제 will이나 should나 can이 들어있는 조동사에 있는 문장. 거기에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배운 게 have plus dp, has plus dp가 있는 문장. 그래서 그렇게 나누면 얘는 has plus dp가 있으니까 has가 나가는 거고, 만약에 그냥 일반 동사만 있으면 do, does, did고 동사가 그냥 한 토막밖에 없어. 그럼 그 안에 do가 들어있는 형태인지 does가 들어있는 건지 did가 있는지 그래서 걔를 꺼내 나가고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많지 동아리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처음에 골랐던 답은 얘를 골랐나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요거 도치잖아. 그러면 도치를 할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 또 나와요. 비 앞에 나온 거, 앞에 나온 문장을 딱 분석해. 네 가지 종류 중에 뭔지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 will, shall, 뭐 will, should, can, may 이런 건 조동사인지 아니면 have, plus, 그럼 딱 봤더니 여기에 조동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조동사를 다시 쓸 건데, 근데 need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은 학생들이 뭘 고르기도 하냐면 얘를 잘못 고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석이 되는 애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 봤더니 못한다고 얘기했어. 지금 내가 뭐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미리 주소니까 나도 못 잤어라는 얘기 한다고, 못했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 있는 거 선호하는데 need 속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need can I 해야 돼. 마치 나도 뭐 can I, I can 처럼 뭐 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 need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거 원래 골랐던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골랐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뭐 both랑 either랑 neither를 얘기하면 자꾸 뭐 동그라미 두 개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얘기를 왜 하냐면 both 뭐 이거 쓰면은 일단 뭐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둘 다 맞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선생님 뭐 수업하다 자꾸 안만 길어봤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걔는 복수란 말이야. 그니까 뒤에는 복수에 어울리는 동사를 써야 돼. 근데 either 같은 경우에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 아니니까 단수가 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as가 와야 돼요. 그때부터 either도 그렇고 neither가 주어일 때는 단수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힌트는 원래는 이런 표현 이것만 보고는 우리 중 아무도 대만에 간 적이 없단 말은 이게 두 명 다 우리가 모르잖아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두 명인데 둘 다 안 가봤다 할 수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여러 명이 다 안 가봤다 일 수도 있어. 근데 바로 얘가 힌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사실은 얘도 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해보네. 그럼 여기 안만 밀어봐도 돼 해야 되는데 얘는 he, she,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답은 이 녀석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얘기했어. 만약에 얘가 없으면 all of us have been to 다 전체 긍정이야. 근데 전체 긍정을 만드는 말 앞에 not을 넣으니까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된다? 다 봤던 건 아니다. 부분부정이 된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 붙들고 설명해줘? 빨리 보내줘? 알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는 거 동영상으로 다시 파악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 야! 네. 너 단원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진짜